네, 이제 구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태평가입니다. 오늘은 방송 최초로 드레스룸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자칭 패셔니스타입니다. 하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옷을 어떻게 입어볼까요? 오늘은 먼저 뭔가 느낌이 날씨도 따뜻하고 청량하고 사이다가 먹고 싶은 그런 날씨잖아요. 초록, 린넨, 한 바지에다가 색감을 눌러줄 흰색, 거기 위에다가 이 아즈황 이렇게 해서 한번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좀 과하네요. 보통 제가 출근할 때 한 1시간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20분 정도는 씻고 20분 정도는 화장을 고치고 화장을 다시 마지막 20분 정도를 옷 고르는 데 씁니다. 오늘은 역시 꾸안꾸라고 하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냥 주서 입은 느낌, 주입해, 주서 입은 패션 주입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할 때 복장 제한은 없나요? 복장 제한은 딱히 저희는 없습니다. 벗고 다니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 하면 또 린넨 소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린넨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체인지. 오늘은 여름의 남자 페도라까지 같이 함께 쓰게 되면 너무 흰색이네 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심심합니다. 잠깐만 카메라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러웠어요. 자, 이 목걸이 이렇게 끼면 약간 심심할 수 있는 룩의 살짝의 포인트. 이 실버 오히려 공연할 때 더 좋은 게 저는 창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염을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붙이면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남자여서 이게 아파요. 나중에 뗄 때. 오늘은 약간 이 남성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향수. 자, 출근하러 가시죠. 저는 지금 현재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바로 국립극장. 힘들다. 벌써 힘드니 왜? 그리고 사실 나 지금 출근하는데 이걸 키고 내가 혼자 얘기하면서 출근하는 게 너무 어색해. 이상해. 사람들이 볼 것 같아. 이만 흔들어 가겠습니다. 출근길에 있는 유태평양이었습니다. 이따 봬요. 컷. 퇴근을 하고 이제 저는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10월달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한번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고! 오늘 저희 운동을 도와주실 대표님. 네. 트레이너 박종규입니다. 운동이랑 소리랑 관련이 있나요? 관련 많죠. 이 체력 관리는 거의 필수고 소리할 때 이 하체 힘이 없으면은 소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서서 공연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하체가 더 좋다고. 국악인을 PT 해주시는 대표님은 추미세도 잘하십니다. 얼씨구 한번 해주세요. 100kg까지 가도?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셨다고. 평소에 이 정도 합니다. 100kg면 어마어마하죠. 이거 반복해가지고 5개 한 걸로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하체 운동인 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끈 한번 묶고. 자, 신발끈 좀 묶고. 시간 버리는 거 아니죠? 살려주세요. 작가님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작가님.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한 번 더 강하게, 강하게.
우리 대표님도 원래 몸짱이시거든요. 비시즌을 겪고 있어가지고 어저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 상태로 나가면 안 되는데. 원래 사진 하나 첨부해 주세요. 달라. 아, 살려주세요 제발. 자, 하나, 둘. 97, 98, 99, 1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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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성공. 자, 운동이 끝났으니까 저 아메리카노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이거 텀블러에다 부탁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론 몸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공연을 딱 시작하면 훨씬 더 몸이 가볍고 하니까. 지금은 어디를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취미이자 스트레스 해소, 저의 생활을 즐기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합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동을 끝내고 사진 촬영을 하기 직전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강제 다이어트를 모두들 하고 계시죠. 이 사진 찍는 제가 취미가 있어가지고 저희 사진의 롤모델 운동승환 작가님 소리꾼 양혜원입니다. 오늘한테 갈 수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슛 들어가겠습니다. 자 촬영을 시작해보지. 약간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쁘다, 내가 국민 소리꾼이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 살짝 옳지 그거야. 넌 심청이야 지금. 아버지. 자 갈게요. 지금 고름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오른손은 조금 더 치마를 뒤로 젖혀보자. 모델들은 개선 모델들은 한 10분 촬영. 사진을 맡긴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숨겨진 맛집? 단점이 있다면? 말 잘해라. 나 잠깐 나가줄까? 키가 좀 아쉬운 거 빼고는 다 최고 최고. 오늘 같이 함께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국악방송에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제가 첫 회에 방송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기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많은 젊은 국악인들, 선생님들, 또 우리 국악인들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화이팅! 감사합니다! 브이로그 끝!